근데 정의당만 하더라도 통신당을 같이 활동하던 민노당 계열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남북관계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같이 무슨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지금 변호해주지 못하고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의당은 제가 사실 좀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요. 좀 꺼렸습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함께 했는데 이제 헌법안에 진보를 해야 된다. 체제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사실 그냥 나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에 13명 중에서 지역구원이 있었고 비례의원이 있었잖아요. 비례의원들은 탈당을 못 하잖아요. 못 나가는 거죠. 비례의원 6명 중에서 이석기, 김재현을 빼고 4명이 탈당을 했는데 그때 나가서 정의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탈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나갔겠어요? 이거 제명해 줬겠죠. 어떻게 제명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황당한 과정인데 굳이 얘기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온 얘기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당시 서기호, 그다음에 정진우, 김재남 몇 명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당기원에서 제명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당기원에서 제명 것은 뭐 때문에 시켰냐면 본인들 스스로 나는 해당 행위를 했으니까 나를 제명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본인들이 탈당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니 지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셀프 징계를 해서 스스로 탈당해서 나가서 정의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분당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징계위원을 만들어서 제가 있으니까 제명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러니까 제명을 해서 나가서 이제 의원직을 가지고 나가서 정의당을 만든 거고 이들이 이제 나간 이유는 어쨌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그 나간 사람 중에 정진 의원은 제 중학교 1년 후배기도 하고 뭐 김재남 의원들하고 쭉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데 워낙 빨갛게 몰려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나간 건데 깊은 얘기는 제가 좀 대중방송에서 생략하고 저는 뭐 아주 같이 살았고 수없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결국은 어쨌든 빨간색 덧칠 속에서는 우리 사회 살기 어려우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간 건막 그건 분명합니다. 이건 뭐 제가 그들하고 누구든지 토론할 수 있고 제가 다 얘기를 나눴던 거니까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한테 당론으로 찬성했죠. 당론으로 체포동의를 찬성을 했어요. 정의당에서 예, 저는 이제 그때 저는 저건 경우를 넘는 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이 정의당과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운동 세력 내부의 정책 입장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 정책 존재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들도 항시 있습니다. 왜 저렇게 분열하는가, 진보정당 왜 분열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저 지역에서 활동하다 중앙당에 저 최고위원 뭐 사무총장도 했는데 또 올라와서 보니까 또 자리 싸움이 있더라고요. 인간인지라 특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정당 활동을 2002년부터 하고 그전에는 쭉 제야단체 활동을 했는데 제야단체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리라고 하는 곳은 곧 감옥을 가는 자리. 그래서 요구가 있으면 맞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건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또 어떤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의 욕심에 따른 분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진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성숙되고 수성만 됐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2012년에 정의당으로 분열이 안 되고 통합진보당이 계속 하나로 있었으면은 이렇게 쉽게 그 해산 위원정당 해산이 됐을까요, 의원님? 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의원 13명인데 7명이 분당을 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어요. 6명은 분당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 그 7명 중에서 비례의원 7명 중에서 4명이 비례의원인데 이 4명이 셀프 징계를 통해서 이건 참 역사적으로는 그 정치사에서 회자될 만한 사건인데요. 아니 사실은 당에서 출당이 안 되니까 징계를 제명을 당하면
당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제명을 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으니까 나를 좀 제발 제명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징계위원회 요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없죠. 네. 그래서 7명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정의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명 중에서 한 명은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정의당도 6명으로 활동을 쭉 했었는데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13명인데 당시 아까도 나왔듯이 97년 국민승인 21 쪽 이제 정당 역사를 말씀하실 때 쭉 듣고 있었습니다만 97년 국민승인 21을 했다가 국민승인 21은 대통령 후보를 냈고 네. 이제 국민승인 21은 없어졌죠. 그것이 모태가 되고 그러다가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죠. 그 전에 만들었던 당들은 이제 의원직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정당 득표 의원직이 안 의원이 안 나오거나 정당 득표가 없으면 자동 해산되는 조항이 지금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악법이다 해서 지금 현재 요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러고 이제 민주노동당을 만들어서 2004년 선거에 10%가 넘어서고 지역은 두 명 울산 북구하고 권영길 의원하고 조중수 의원하고 권영길 의원 두 명 나머지는 쭉 비례 1번 신상자 당시 지금도 진보 정당 그러긴 합니다만은 당시 민주노동당은 비례는 1번, 3번, 1번, 3번 등은 여자, 무슨 무조건 여성이 돼야 돼요. 여성이. 그 다음에 남자들은 홀수로 배치하고, 짝수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당시 노동계가 먼저 심상정 1, 2, 천정, 2번, 천정세 이렇게 다 노동계부터 먼저 배치하고 쭉 배치를 하는 관행이 있어요. 그렇게 쭉. 그리고 이제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30%가 강제 할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주 광역시 국회의원 8명인데 8명 중에서 30%가 여성이 안 나오면 전체가 국회의원 못 나와요. 이런 게 진보적인 한 독특함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잘 지켜 잘 되고 있고 도시는 여성이 훨씬 많죠. 근데 어려움이 있는 데가 시골이에요. 시골에는 아직도 시아버지가 며느리 나가면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여자가 정신이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2004년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2008년 이제 분당이 되고 분당이 될 때 뭐 이제 그러저런 사정으로 이제 분당이 됐다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원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내 교섭 단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는 원내 교섭 단체가 아니면 국회 의사일정에 아무런 입장을 밝힐 수가 없어요. 끼지도 못해요. 원내 교섭 단체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럼 원내 교섭 단체가 20석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도 지금 사실은. 15석으로 줄여야 된다, 10석으로 줄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아무런 발언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관계할 수 없고, 상임위 배정부터 시작해서 국회 발언이고, 뭐 아무것도 관계할 수가 없어요. 국회 일정에.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원내교섭단체들 간의 의사일정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 의사일정 꼬이코트하고, 이거 요구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해서, 사실은, 판을 벌려 본 거죠. 그 판을 벌린데 아까 얘기했던 소위 유시민으로 대표하는 국민참여당이 당시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 진보 쪽으로 오겠다. 개혁 사실 개혁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오겠다고 해서 크게 이제 큰 줄기에서는 약간 다른 가닥이 있지만 한번 합해보자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내공이 안 되고 당시 또 묘하게도 지역에서 선거를 했는데 국민참여당 출신 후보들이 전멸을 했어요. 지역에서도 한 명이 안 되고 비례도 한 명이 안 되어버렸어요. 비례도 한 명이 안 됐어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아까 숨어있는 함정인데 여성이 1번이 안 되면 뒤로 쭉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비례에서. 그래서 국민참여당이 한 명도 안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주로 그 13명 중에서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한 소위 저는 그런 구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얘네 쪽이 다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NL 쪽이 대부분 지역 기반은 다 NL 쪽이 가지고 있어요. 국민참여당이 그러니까 조직이 NL이 돼 있잖아요. 지역에 조직이. 가면 국민참여당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동네에서 뭘 일을 하고 주민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인터넷 하고 이런 좀 그런 분들이 태반이고 동네 기반들이 없다고 봐야죠. NL 쪽 사람들이 다 기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성남부터 시작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전부 NL이에요. 전부 NL이라고 봐야죠. 독특하게 이제 개인적 명망성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심상정, 노회창 같은 분들은 이제 당선이 됐지만 나머지는 전부 NL 쪽이고 국민참여당이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그런 효과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참여당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렵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당이 분당이 됐고 분당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지역에서 선거하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올라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12년 이제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내부 분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이 분당을 하게 된 건 아마 이거 역사적으로 뭐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 현안되면서 한 2년가까이 좀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조용히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민이 봤을 때는 되게 사실은 어이없고 아쉬운 거죠. 왜냐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차이가 없는 분들인데 왜 저러실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정의당이 남았는데 정의당도 안 크잖아요. 별로 안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름대로 존재감 있게 활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커서 한 게 아니고 작지만 거기서 엄청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 할당제 같은 것도 진보 정당에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따라갖고 이제 정부도 지금은 뭐 30% 여성 뭐 한다부터 시작해갖고 각 당도 비례대표 여성 우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진보정당에서 먼저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아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보정당은 인원이 적어도 먼저 뭔가 이슈를 선점해서 말해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다 따라간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정당은 대단한 건데 13석 얻었으면은 원내는 못 들어왔어도 저는 그래서 엄청난 진짜 그건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흐지부지 너무 그 결과가 물론 그때 박근혜 정부였고 아까 말씀하신 김기춘 등장하면서 아예 죽이려고 대놓고 한 거니까 그런 거 있었지만 너무 속수 뭐라 그거 없이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게 난 너무 아쉬워서 질문 드리는데요. 드렸고. 일단은 이정희 대표님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뭐 아무래도 좀 이정희 대표님의 발언들로 인해서 통진당 해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통진당이 어쨌든 해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당이 이렇게 좀 뭐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도 연관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세대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NLP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렇게 빨갱이 색깔을 지우고 나서 여러 측면에서 표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진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통진당이 이렇게 통일 문제 가지고 계셨던 정당인데 지금의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이 통일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죠. 우선 뭐 이재명 대표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개인사가 많은 분이어서 제가 최근에 한번 뵌 적은 있는데 이제 우연히 어디 애식장에서 뵀는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셔요. 원래도 그렇게 썩 좋으신 분이 아닌데다가 어쨌든 건강이 썩 좀 안 좋으셔서 투병하시잖아요. 암투병 암투병까지는 아닌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활동을 전면에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저 뭐 하시는 정도가 아마 자기 하고 있는 관계 분야에 대한 토론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시고 원래 변호사시잖아요. 근데 변호사 업무도 뭐 하시는 건 아닌가 그걸 하시진 않고 주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관심 많았던 분야가 아마 비정규직이었 젊은 청년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청년 비정규직과 관련된 토론, 간담, 만남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그 몸을 좀 추스르고 있는 그런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정치 일선에 나와야 되는가요? 한때 진보의 아이콘 뭐 이렇게 표현되고 그렇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규격성 어떤 뭐 그런 기준을 넘어서 굉장히 좀 유연하고 부드럽고 대중 언어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중적 감정이 풍부하고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들 보시죠. 저희같이 이제 사실은 막 40년 가까이 계속 뭐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썩 뭐 이런 좀 규격성 이런 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옛날 시대에 한 문화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어묵한 시기에 운동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하고 전혀 다른 시기였으니까 그저 뭐 거의 그 가명 쓰고 비합법적인 조직 활동하고 막 이런 시대를 겪어온 87년 6월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풀렸지. 그전에는 뭐, 엄중, 전두환 시절, 또 그 이전 유전 시절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감성, 이런 것들이. 요즘은 더 젊은 세대는 또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 그러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가능 빨리 복귀하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 문제는 제가 사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싶지는 많이 않아요. 왜냐하면 뭐 개인적 감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진보 정당이 대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단결의 문제가 발생하고 대의에서는 하나로 대의해야지. 그래서 아마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그리고 지금 뭐 노동당 기타 뭐 또 어쨌든 아까 얘기하는 민중적 염원을 담는 정치적 지향을 갖는 사람들이 이 정치를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모을 것인가 늘 화두이고 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풀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계기가 주어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총선은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이대로 갈 거냐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겠냐 싶고요. 그래서 이후 영향을 막론하고 저는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우리 저 진행하신 분도 말씀하시면 뭐가 다른 거냐 하나로 합해 가지고 와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뭐 이런 게 워낙 많아요 사실. 그리고 특히 초창기 진보 정당에 엄청난 열의를 보냈던 분들이 노동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는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이런 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늘 정치 세력화 문제가 대두가 됐었죠. 그러지만 실패해왔죠. 90년 초반에도 그렇게 실패해왔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어쨌든 군사독재자권을 먼저 민주정부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워낙 큰 문제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견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87년에는 우리가 백규환 선생님 대통령 수대를 해보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92년에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정책연합을 제약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민주당은 이제 저쪽 함께하면 빨갱이로 몰리는구나 해가지고 따로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97년 대선에 사실은 권영길 후보로 국민승리 20위를 만들었는데 있죠. 근데 절묘하게 성공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김대중이 떨어지고 권영길 나와서 떨어지고 했으면 또 몰매 맞을 뻔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75만 표, 97만 표 정도를 얻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얻었죠. 그러면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러면서 성장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뭐 야권연대라든가 이런 우여곡절도 부딪히는데 그래서 늘 나눠졌다 함께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좀 어떤 일정한 계기 다음 총선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한 계기가 되면 저는 그 방식이 완전한 합당 방식일지 아니면 선거를 하나의 방식으로 치를 건지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면 나올 문제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늘 함께한다고 하는 대전제는 있습니다. 무슨 뭐 약간의 노선이 다르다고 원수입니까? 감정이 안 좋은 것들은 있죠, 솔직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어떻게 내가 죄를 지신가 나를 잘라주시 해가지고 나가서 당을 쪼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곧 지금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지금 터지고 있는데 그거 옆에 가지고 같이 발로 툭툭 차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최소한 함께 우리 사회를 뭔가 변화시켜 가야 할 사람은 적어도 그런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뭐 저도 제 주변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 그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냥 미국 반대하고 북한 어찌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저도 봐요. 사실 그 얘기가 좋으려면 더 좋으려면은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노동자들이 사람들이 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길이 운동인 것이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운동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운동이죠. 운동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운동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사실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나서주고 또 어려운 주장도 먼저 해줄 수 있고 또 들어줄 수도 있고 톤을 낮출 수도 있고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길 하나 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정의당 문제도 뭐 좀 그렇게 풀려갈 것 생각이 됩니다. 단 그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저는 이제 아주 이건 저는 지금도 그런 점에서 이제 완강하게 고집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우리가 노동의 문제야 남과 북의 평화통일의 문제는 시대를 넘어서서 일정하게 저는 유지하고 가야 되는 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넘어서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소위 빨갱이 뭐 친북이니 이 문제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뭐 넘어서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정의당도 그런 점에서 그게 가야 될 텐데 그 뭐 정의당이 사실은 현장 기반이 거의 없거든요.
노동자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투표에서는 지지를 받죠. 투표는. 왜냐하면 투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안 될 사람은 잘 안 찍어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되는 쪽으로 찍습니다, 가능하면. 아주 나쁜 놈 아니면 되는 쪽 중에서 좋은 사람을 골라서 찍지, 안 되는 사람은 좋고 안 좋고 잘 안 찍습니다. 안 돼도 좋다. 그러나 여기만 내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그런 사람이 늘어나야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뭐 이건 선거를 한 5번 나가봐서 이게 쭉 보면 그러는데,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은 대중적인 진보 정당이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요.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이 스타가 있어야 돼요. 노회찬, 심상정한 스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한편에서는 조직운동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 뭐 저는 이제 예,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진보정당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진보정당 의원으로 하는 길은 뭐 돈도 다 함께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도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교적 NL 쪽이 정책 스타가 없죠. 별로 굉장히 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태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약점을 안고 있어요. 근데 대중정당은 정책 스타도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정의당의 장점도 보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현장 기반이 취약한 문제들, 특히 노동자들에게 일정하게 좀 괴리되어 있는 이런 지점들은 또 민중당이 갖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이런 지점들이 통일될 수 있는 보다 한 단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꼭 어떤 규격적인 틀만을 고집할 것을 넘어서서 유연한 여러 가지 연대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대중에게 이해받는,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진보 정치의 길을 구축하는 방법들은 앞으로 모색돼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청와대 통일 문제 이런 얘기를 접으셨는데, 뭐 사실 통일운동을 주도로 국가가 하는 게 맞죠. 그동안 국가가 안 하니까 민간들이 탄압을 받아가면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사실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맞죠. 그리고 민간이 함께 하는 것.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뭐 그런 아쉬움은 좀 들더라고요. 이전에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에 얼마큼 그 민간 통일운동 세력들이라든가 민간 민주화운동 세력이 고초를 겪으면서 통일운동을 해왔으면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저는 좀 저희가 이제 그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좀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근데 또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건지 자꾸 나면 조금 그 이렇게 자꾸 배제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뭐, 저는 직접 당사자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민간통일운동기구에서 6.15 남측위원회라고 있어요. 6.15 공동선은 남측본부라고 남북회에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고생을 굉장히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길이 열렸는데, 이분들은 또 거의 배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을까? 권력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좀 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고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운동 관련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국가 안에서 문제인 것이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함께 가는 것,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죠.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가